자, 여러분, 시험 잘 보셨습니까? 자, 시험지 다 받았죠? 뭐,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메가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1등급이 96인 것 같아요. 96점이 1등급 컷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쭉 보고 느낀 건, 그냥 딱 한마디로 30번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 아, 진짜. 30번이 아주 많이 좀, 이전보다 좀 복잡하고 짜증났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하면 막 절 미워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뭐 29번, 21번, 뭐 20번 뭐 쉬운 건 아니었는데 쉽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막 토 나오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 어쨌건 우리 이거 수능은 아니잖아, 그렇지? 수능은 아닌데 이제 시험 봤으니까 뭐 볼 때 어렵게 느꼈다, 쉬웠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제 확실하게 다 오답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고 만들어 보면 이제 느낄 거야. 아, 진짜 30번이 좀 어렵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거 내가 진짜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었던 거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좀 만들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안 풀게요. 알았죠? 네, 안 풀어도 되죠? 자, 다음 페이지 5번부터 7번도 안 풀게요. 괜찮죠? 예. 이거 저기 풀어달라 그러면 지금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아니야, 알지? 그럼 이제 개념 학습을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8번, 9번도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제 9번도 풀어주세요 하면은 그것도 아직은 해설 강의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하면 될 것 같고 10번부터 좀 풀어볼게요, 알았죠? 예, 10번부터 10번 가보면. 10번 보니까, 예, 자, 왔어요. 자, 앉으세요. 예, 자, 네. 자, 보시면 A. 자, 2차 정사각형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고 A 역행렬이 주어졌네. A 역행렬. A 역행렬이 1, 0, A. A가 아니고 왜 이러냐. 마이너스 1, A. 맞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A값 뭐예요? 그랬으니까. 자, 당연한 건데 성질인데 역행렬에다가 역행렬하면 뭐 돼요? 자기 자신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역행렬 때려줘야겠다, 그치? 그럼 저거 AD-BC 하니까 그냥 A는 어떻게 나오냐면 A분의 1 되고요.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부호 바꾸고.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네. 그럼 얘가 A인데 요거 다 전개해버리면 1 되고요, 0 되고요, A분의 1, A분의 1. 근데 요 모든 성분의 합이 몇이래요? 3이래요. 그럼 요거 다 넣으면 3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1 더하기. A분의 1, A분의 1이니까 2 되고요. 얘가 몇이라고? 3 됐어요? 네,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몇이냐? 1. 맞아요? 네, 그래서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답은 3번. 됐지? 틀리면 절대 안 되고. 다음 넘겨보세요. 자, 11번 문제. 뭐 매년 빠지지 않고 단골로 나오는 문제야. 그치?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지. Limit H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H분의 F1 플러스 2h 빼기 f1. 자, 요거 구하세요인데 요거 당연히 어떻게 줘야 돼? 요거 똑같이 맞춰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뭘로 해줘야 돼? 2로 맞춰주면 될 것 같고 뭐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됐어?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이 f'1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보고 fx를 줬네. 근데 fx 있죠? 쓰지 않을게. 그냥 fx 미분하면 뭐예요? f'x는 자 2x 플러스 8 됐죠? 네.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1 갖다 집어넣으면 10 되고 2배 하니까 답은 뭐야?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답은 5번. 됐죠? 잘했고 그 다음 오른쪽에 또 12번 보시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에요 라고 한 다음에 나보고 구하라는 것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분의 sn 요게 5예요 요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SN을 갖다 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무슨 합이야? 등비수열 합이잖아. 그럼 그냥 등비수열 합 쓰면 되는 거죠? 합공식 그대로 써보면 SN은 자 공비가 3이라 그랬으니까 3 빼기 1분의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첫 장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3의 N승 빼기 1 됐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해달래? 여기다가 그대로 쓰자. 3의 N승을 좀 나눠달래. 그럼 요거 분모가 3, 2니까 요거 2 될 거고, 그치? 거기다가 3의 n승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됐어?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limit n을 무한대로 날릴 건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3의 n승, 3의 n승 보이네. 어차피 최고차는 개수비죠. 그럼 답은 뭐야? 2분의 a가 극한값인 거거든. 근데 걔가 몇이래? 5래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0 해가지고 답은 2번 나오는 겁니다. 맞죠? 네, 뭐 다음 페이지. 자, 넘기시면 그 다음 13번 또 들어갈게.
13번 보니까 일단 먼저 세트형 문제지. 위에 fx가 주어졌는데 fx가 x-3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딱 줬어. 그치? 일단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함수 gx의 도함수가 fx이고 라 그랬네. 거기까지 끊어. 함수 gx의 도함수가 fx이고 무슨 뜻이에요? g'x가 몇이다? fx다. 이렇게 준 거지. 그치? 여기까지 했어? 이렇게 딱 준 거네. 그래 놓고 곡선 y는 equal gx 위에 점. 아, y는 equal gx가 있는데 이 위에 점. 이 위에 점 어디서? 2, g2에서. 의뭐? 접선 나왔네. 접선. 맞죠? 네, 접선. 접선이 블랄랄라 뭐 y절편이 마이너스 5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아, 요거 미분한 다음에 2를 갖다가 딱 대입하면 다시 말하면 얘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2를 딱 대입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가요? 네,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니까 요게 이제 기울기가 돼. 그럼 g'2가 기울기인데 g'x가 f2래매요. 그럼 여기다 2 같이 똑같이 넣어볼까? 그럼 f2네. 여기다 2 넣어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몇 나와요? 1.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1이야 라고 알려준 거네. 뭐 괜히 말을 꽈놨을 뿐이지 뭐. 그치? 그럼 기울기가 몇이야? 1이야 라고 알려준 거네. 그리고 나보고 뭐래? 걔의 y절편은 마이너스 5야 그랬지? y절편은 마이너스 5. 그럼 끝난 것 같은데? y는 이퀄. 자, 기울기가 1이니까 그냥 x.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끝. 됐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 놓고 나보고 x절편이 뭐예요? 그랬으니까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x는 몇이에요? 5.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몇 번? 5번. 됐죠? 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보자. 오른쪽 14번. 이어진 거지. 자, 이거 좀 지우고 14번을 가보면요. 아이고, 먼지 나네. 여러분, 수능 때는 100점 받을 거니까 혹시 못 봤어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상심하지 말고 어차피 모의고사인데 뭐 모의고사는 자기 실력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보면서 느꼈겠지만 이제부터는 수능 볼 때까지 매일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알았어? 그거 느꼈지? 시험 하루 제대로 보는 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험 볼 줄 아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국어 영역 때 안 떨고 수학 영역 제 시간에 실수 절대 안 하고 하고 영어 영역 그냥 탐구까지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수생이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반드시 하여튼 시행되는 모의고사랑 모의고사는 다 신청해서 가서 봐. 돈 아끼지 말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좋네 안 좋네 문제가 아니라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 보는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네, 또 고3들 같은 경우야 어차피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죠. 근데 그거 보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매달 한 번씩 보는 게 뭐가 좋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이제 모의고사 뭐 예를 들면 작년 거 재작년 거 뭐 학평 시험지들 뭐 평가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출력해가지고 시간 딱 재놓고선 뭐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아침 8시 40분부터 1교시 2교시 자기가 정확하게 재고 한번 해봐요. 진짜 빡세지만 그게 또 엄청난 실력이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자, 그럼 이제 또 14번 들어가 볼게. 자,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n이래요. n. 이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래서 얘의 두근이 뭐?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맞죠? 예. 네, 그래 놓고 그럴 때 hx는 뭐래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줬지. 그렇지? 그래 놓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럼 찾아 잠깐. 먼저 이것의 두근이 이거예요. 그랬어. 자, 수능 가서 실근 얘기가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서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래프. 알겠어? 그래프. 무슨 뜻이냐면 모의 근이 이제 뒤에 가서 또 29번인가 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 두 근이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둘로 찢어. y는 equal fx와 y는 equal n으로 어떻게 해야 돼? 둘로 찢어야 돼. 맞아? 네, 둘로 찢고 그 둘의 교점. 교점에 x좌표가 뭐라고 알려주는 거야? 알파와 베타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의 실근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둘로 찢은 다음에 그래프 그린 다음에 교점으로 해석하는 거야. 알았어? 네. 자, 그러면 먼저 y 이퀄 fx 좀 전에 그려줬었지?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생겼나 봐. 맞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이게 y 이퀄 fx야. 그 다음 나한테 뭐라고 준 거냐면 y 이퀄 n이죠. y 이퀄 n. 그럼 이거 맞아? y 이퀄 n. 됐어요? 네. 그러면 그곳에 교점이 뭐래요?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는 뜻이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준 거야. 그래 놓고 지금 나보고 요거 한번 또 해석하는 거 얘기해보자. 물론 이거 풀 때 금방 이제 갖다 놓고 식으로 그냥 풀면 되는데 우리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잘 분석해볼게. 요게 무슨 뜻이야?
둘이 빼고 난 다음에 절대값이었다.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길이. 알겠습니까? 길이. 무조건 우리 길이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5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에요? 8이죠.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5에서 마이너스 3 뺐지. 그치? 아, 둘이 빼면 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뺀 다음에 일단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표현 중에서 둘이 뺐는데 절대값 씌운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아, 길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 이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 일단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이 얘기였고 실제로 그냥 넣고 풀면 되죠. 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fx가 뭐라 그랬냐? 거기서 fx가 왼쪽에 x-3의 제곱이죠? 저따 그냥 집어넣으면 되네. 그러면 x-3의 제곱이 n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치? 이렇게 되고 이걸 양쪽에다가 뭐 어떻게 할까? 루트 씌울까요?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될 것 같고 반대로 넘기면 x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 됐어? 그럼 x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한 놈이 알파, 한 놈이 베타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근데 둘을 어떻게 달래? 빼달라 그랬잖아. 그럼 둘이 빼볼까? 둘이 빼면 여기서 빼면 플러스 루트 n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 해서 둘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3, 3 지워지게 되고 두 배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절대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바로 뭐라는 거야? 얘가 hx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맞죠? 아니, 근데 왜 hx인데 왜 n이라고 우리 바라봤으니까 이거 뭐라고 쓸까? hn 이렇게 딱 씁시다. 됐죠? 이해가니? 그래 놓고 끝. 이거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냥 풀면 되네. 이렇게 놓고선 나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여기다가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가로 열고 hn 플러스 1이래.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집어넣는 거야?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n 플러스 1. 그럼 뭐가 나와? 2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돼? 그럼 거기다가 빼기 hn이래요. 그냥 요거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2 루트 n. 여기까지 됐어? 이거 푸세요가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이거 정확하게 무슨 굳이 꼴을 얘기하자면 무한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0이죠. 그쵸? 그럼 뭐야?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렇게 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루트가 보이니까 우리는 뭘 하고 싶어? 유리화해야 되지. 그치? 그럼 이거 유리화 딱 때려버리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때려보자 바로. 이거 유리화 딱 때리면 바로 좀 말해볼게. 밑에 어떻게 떨어져요?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으로 떨어지는 거 이해갔어? 좀 빨리 갈게 그냥. 2로 앞에 묶을 수 있죠. 그쵸? 2 묶어버리면 이거 그냥 앞에 2 이렇게 묶이게 되고 루트 n 그대로 살리면 될 것 같고요. 그치?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1 빼게 되면 n, n은 지워지니까 어차피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이렇게 좀 암산으로 빨리 할게. 그냥 해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가지고 쫄 건 없어.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나오면 원래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분자 나누는 거 맞는데 잘 보니까 뭐야? 지금 어차피 루트 n, 루트 n, 루트 n. 그치? 차수 다 똑같지? 그때는 어떻게 가져가는 거야? 최고창 개수비만 비교하면 되니까 루트 n 앞에 있는 1, 루트 n 앞에 있는 1,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2, 분자는 2, 됐지? 그럼 2분의 2니까 답은 뭐야? 2, 됐습니까? 오케이? 아, 2래요, 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2분의 2니까 답 뭐예요? 1, 됐죠? 네, 그래가지고 네, 답은 1, 해서 2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잘했어요, 여러분.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럼 다음 넘겨봐요. 사실 이제 15번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사실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속 썩일 만한 내용은 그렇게 없었다고 봐요. 자, 15번도 또 한번 보자. 15번도 보면 자, 함수 y는 equal log 3의 x. 얘를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래.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 2니까 y-2.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이니까 x-a.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 이제 마이너스 반대로 쇽 넘겨주면 y는 equal 플러스 2. 이렇게 딱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딱 이동했대요. 그래 놓고선 이것의 뭐 역함수. 역함수를 구하래요. 그렇죠? 역함수. 이걸 fx라고 하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 이렇게 그냥 쓸게. 역함수를 구하면 뭐가 나온대? 3에 x-2 플러스 4가 나온대.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 놓고 나보고 뭘 구하래요? a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지? 조금 이제 빨리 푸는 사람들은 눈에 보자마자 바로 말할 수 있어. 왜냐면 잘 봐. 이거 얘기해보자. 어차피 밑이 일단 3으로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 한번 얘기해봐. 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맞죠? 그럼 역함수라면 뒤집어 까는 거지. 그럼 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거꾸로 4만큼이 되지.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보자마자 a가 뭐가 나와야 돼? 4라고 사실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잘하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역함수는 어차피 x 축방으로 a, y 축방은 b만큼 갔는데 역함수가 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냥 보고 아 이렇게 갈 수 있고 뭐 요게 빨리 안 된다면 괜찮아? 그때는 그냥 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 역함수 구하면 되는 거잖아. 구해볼게요. 반대로 넘기면 y-2는 로그 3의 x-a가 되고 둘이 어떻게 하면 돼? 자리 슉 바꿔버릴게. 그럼 x-a는 그 다음에 아이고 3의 y-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x, y를 바꾸면 돼. 지금 바꾸면 y는 이퀄 3의 x-, 넘어오면 플러스 a 이렇게 되네.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a는 어차피 4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쵸? 돼요? 그래서 15번은 몇 번? 4번.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오른쪽 보니까 16번이 보이네요. 16번 보시면 지우고 아니 이거 옷이 약간 형광빛이 나지 않냐?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침에 수업할 때 뭐 아침에 저랑 수업하는 사람 알겠지만 여기 고추장이 묻어가지고 되게 당황해가지고 아니 연구실에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실 연구실 갔다 이제 저녁 때 온 건데 연구실에 가가지고 이거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빨았거든. 근데 이왕 있는 거 빼가지고 뭐 형광색 티셔츠랑 같이 빨았더니 형광빛이 나는 것 같아. 아 진짜로. 막 이거 봐 약하게. 아니야?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아, 좀 맞다고 좀 해주지 계속 끝까지 막 저 왜 저러냐 이런 그러니까. 자 16번 보세요. 잘 봐요. 그럼 16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거 제가 너무 많이 했죠? 보세요. 수능 가서 하여튼 어떤 거 세 덩어리 딱 던져준 다음에 여러분한테 얘가 등차 또는 등비 수열 이루고 있어요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100% 뭐라 그랬어? 네, 등차 등비 중항을 쓰시면 돼요. 알았죠? 아, 중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요거 형광펜 쓰고 딱 써놓으세요. 요거. 이거 너무 잘 나와요. 보세요. 알았죠? 네. 네,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봐요. 오늘 아주 분위기 아주 좋네요. 네, 메르스 때문에 다들 이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영상은 되게 몇 년 후까지도 계속 볼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의 후배들도 이걸 볼 텐데 그때 메르스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 날지 참 궁금하네. 그치? 네,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됐죠? 네, 그럼 해볼게. 가보자.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아 AN이 무슨 수열이라고 나한테 알려줬어? 등차 수열이고요. 공차 D가 6이야 라고 나한테 알려준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래놓고 나보고 세 항 A2, AK, A8 이게 무슨 순서로? 등차 수열 이루고 있어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요건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 이런 순서로 또 등차 수열 이룬다 그랬으니까 차차자 2와 8이죠. 가운데 여기 뭐 들어가야만 해요? 5!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AN 자체가 1, 2, 3, 4에서 등차 수열 이루고 있대. 근데 걔네들을 갖다 놓고선 2랑 8 그럼 가운데 뭐 있어야 돼? 당연히 5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둘이 더해서 반으로 쪼개면 5잖아. 그렇지? 그럼 요거 K, 요거 5 나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K는 뭐야? 바로 나오네. K5. K5 알죠? 자동차? 네, 재미없고요. 자, 그래서 K5, 나 아까 혼자 준비하면서 이거 해야지 하고 막 신나하고 있었는데 근데 타이밍이 약간 좀 어설펐네. 아, 진짜. 됐죠? 네. 자, 그럼 그렇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자, 세 항 A1, A2, 그 다음에 K5라 그랬으니까 A5, 맞아요? 얘가 이 순서로 뭘 이룬대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그치? 딱 봐봐. 뭐예요? 세 덩어리 주고선 나보고 등비 수열 때문에 뭐 하면 돼? 등비 중앙. 알았어? 네, 등비 중앙 쓰면 되잖아. 그럼 보세요. 자, 요거 어차피 등차 수열 했으니까 그대로 써보자. 얘는 그냥 A라고 할게. 얘는 A 플러스 D라고 할게요. 괜찮아? 얘는요? A 플러스 4D라고 놓을게. 괜찮지? 네, 그럼 이제 등비 중앙 가운데 제곱하면 양쪽을 곱한다니까 A 플러스 D를 제곱한 것은 양쪽을 곱한 A 플러스 4D다. 됐죠? 네, 그런데 어차피 공차가 몇이라 그랬어? 6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6, 4, 24 집어넣으면 되겠다. 됐죠? 네, 전개해서 여러분이 해봐요. 이거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막 하시면요. A가 뭐 나올 거냐면 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답은 뭐예요? 2번! 이렇게 돼요. 너무 쉽네요. 다음 넘겨보세요. 자, 민망해요. 자, 다음 넘기시면 또 17번 볼게요. 17번.
여기까지 올 때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17번 보시면, 아이고. 자, fx랑 gx가 있대, 그치? 근데 뭐라 그랬어, 지금? fx랑 gx가 서로 똑같대. 이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왔네, 그치? 아, 그럼 봐봐봐. 또 나왔다. 뭐라는 뜻이야?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하나죠. 거기다 그냥 써놓을까? 봐봐. 여러분, 수능가사 했던 실근의 개수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예요? 네, 그래프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실근의 개수 문제 나왔다? 무조건 그래프 이용하는 거야. 아까 앞에서도 하나 또 보였었지, 그치? 아주 쉬운 거. 네. 소리 안 지를게요. 알았죠? 너무 중요하니까. 네, 이거, 이거. 알았어요? 실근의 개수 문제, 그래프 이용.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푸는 거 봐. 자, 먼저 이렇게 생겼대. 둘이 이렇게 같다라고 놓게.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둘이 같다라고 놓고 어떻게 하지? 한쪽으로 몰죠. 이거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요거 맞아요? 어,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fx랑 gx랑 둘이 뺄게. 그냥 여기서 바로 뺄게요. 내가 그냥. fx, gx 빼면 먼저 뭐 나오니? 2x 세제곱 빼면 뭐 나와요? 3x 제곱 빼면 뭐야? 12x 빼면 마이너스 a는 뻥.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되죠? 안 써도 되지? 어, 이거 둘이 뺀 거야 지금. 빼가지고 쓰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하나 나오게 해달래.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둘로 찢어 그래프를 그려.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뭘로 찢으면 좋을 것 같아? 괜히 이상한 거 넘길 거 없고요. A만 넘기면 딱 좋겠네. A만 넘기면 는 A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둘로 찢어. 찢으면 Y는 equal 2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제곱 아이고 왜 이러니?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y는 equal a 이렇게 나오게 되지. 됐어?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의 교점이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지? 교점이 몇 개?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세 개가 어떻게 나와? 플러스가 두 개, 마이너스가 한 개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됐죠? 아, 이제 그런 얘기지. 해석 되죠? 무조건 나와요 이번에도.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겠다 얘부터.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미분해서 그리는 거지 뭐. 그치? 그럼 저 미분해 볼게요. 뿅 미분하시면 6x 제곱 6x 마이너스 12 됐어? 네, 그럼 얘 6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그럼 6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 y 프라임이 0이 될 때 x 값은 뭐야?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거 몇 차? 3차 최고차항 양수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일로 바로 가져갈게 자, 아, 마이너스 2에서, 그 다음에, 아, 1에서 뭘 갖는 거야? 그 값을 갖는구나, 일단.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이렇게 그릴 건데, 그리기 전에 잠깐 체크를 하나 해보니까, 원래 게 요거지. 얘를 잘 보니까, 일단 x로 묶이죠. 그러니까 x로 묶이니까, 다시 말하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y절편이 0이니까, 여기 지난다는 거 일단 이해 갔어? 어, 그럼 요 느낌으로 그리면, 아하, 이렇게 그려주겠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어, 그래서 그래프 일단 이렇게 그려지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어. 자, 그럼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요. 그럼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y는 equal a래. y는 equal a. 자, 그럼 a를 변형시켜서 아, 변화시켜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슝슝슝 맞아요? 어, 이렇게. 됐지? 그럼 일단 근이 세 개 나와야 되니까 요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그 다음에 양의 실근이 두 개 나오고 음의 실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어디야 보니까. 그렇지 이거네 이거. 보여? 이때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 어디를 알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네. 그러면 일단 먼저 뭘 알아야 돼? 요 값을 좀 알아야겠다. 요 값은 뭐야? 1을 집어넣었을 때지? 극소값. 1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1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7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7이네요. 그렇죠? 그럼 A가 요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뭐라고 말하면 되니?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7이 되면 안 되지. 그치? 어, 그다음에 뭐보다는? 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됐지?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예요? 보니까 어,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지. 그치? 그럼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몇 개? 6개. 그렇죠? 6개. 그 다음 몇 번? 1.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도 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했고 지울게요. 다음 오른쪽에 18번. 오, 요 프랙탈 구조 문제. 나왔네. 그쵸? 네.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었는데 다시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 사실. 그쵸? 네. 뭐 풀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딱 보고 아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했는데 막상 풀어보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네. 자 프랙탈 구조 풀어볼게요. 이것도 틀리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자 18번. 자 프랙탈 구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죠. 1-r분의 a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얘가 뭐야? 첫 번째 넓이. 그다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저기 뭐야? 축소율이 되는 거야. 맞죠? 네, 축소율. 요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보자마자 위에 있는 거 차근차근 읽으면 시간 낭비고 보자마자 뭐부터 구해야 돼? 첫 번째 넓이부터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구해볼게. 자 보니까 오 이렇게 원 생겼고요. 오우. 자 이렇게 됐고. 자 찌그러졌어.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렇게죠. 예. 네, 그래놓고서 요거네 요거 요거. 요거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쵸?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넓이야. 그럼 난 저걸 구하기 위해서 잘 보니까 난 이렇게 구할게요, 선생님은. 일단 얘 좀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좀 빼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냐면, 보니까 일단 이게 뭐야? 원이죠? 원 나오면 눈이 항상 뭘 좀 해주니? 보조선을 막 긋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보조선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보조선 막. 막 이렇게 하면 병신이고요. 이거 삐소리 되겠는데. 네, 자, 그럼 잘 봐요. 네, 보세요. 여기 어떻게 거야 되냐면 보니까 어떻게 거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거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거야겠죠 일단. 여기도 뭐 이렇게 긋고, 그렇지? 이렇게 긋고선 잘 바라보니까 이것도 정삼각형이잖아 지금. 이렇게 긋까? 아이고, 괜찮아 이거? 이렇게 긋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90도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좀 물어보자. 이거 몇 도? 그렇지 30도잖아 요거 30도 딱 뜨네 반띵 됐으니까 그쵸? 요걸로 60도짜리니까 요 길이는 뭐라 그랬어? 반지는 몇이라 그랬니? 왜 보니까? 2라 그랬네 그치? 그럼 요게 2래요? 어우 됐다 30도니까 2 요거 몇이야? 1 여기 몇이에요? 루트 3 어우 그냥 바로 끝나버렸는데 자 그럼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에요? 2루트 3인 게 바로 나와버렸다 그쵸? 됐지? 그럼 이제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할지 얘도 어떻게 하면 될까? 보조선을 가보자. 봐봐요. 오,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반지름이지. 반지름 길이 방금 몇이라고? 2라고요. 그럼 이거 1 뺐으니까 이거 몇 나와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긴 몇이야? 오, 1 이렇게 나와요. 됐죠? 예. 네, 그럼 넓이는 그냥 2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거기서 빼기 이제 요걸 구할 건데, 당연히 얘, 나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구할게. 부채꼴 넓이 구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뺄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럼 삼각형은 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오히려 이게 더 낫겠는데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구하고 요걸 좀 뺍시다. 예, 그럼 요게 몇 도예요? 예, 120도지 그렇지 120도잖아. 자 그러면 먼저 요거 원 2니까 2 4파이지 전체가 원이 그걸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되겠다 120도니까 그렇지? 그럼 요거 2 4파이에다가 3분의 1이니까 요 구하면 2 4파이를 3으로 나눈 게 요거겠네. 괜찮아? 따라오죠? 예, 거기다가 빼기 요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보니까 요 길이 몇이라고 방금? 2루트 3 높이가 몇이에요? 1 됐지? 아 그럼 끝 그럼 여기가 2루트 3 높이가 1인 거네요 그쵸? 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2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 푸시푸시 지워지죠? 뭐야 루트 3 나오게 되네 그래서 결국엔 2루트 3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이거 가로 이렇게 열고 뭐가 돼? 루트 3이 되겠다 됐지? 그럼 이거 한번 그냥 써만 볼게. 2루트 3 빼기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빼기 몇이냐? 루트 3. 알겠습니까? 이쁘게 정리 여러분이 해봐야 알았죠? 하자 그냥. 3루트 3 어렵지 않네. 3분의 4파이. 괜찮아? 됐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넓이 A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다음 첫 번째 넓이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 축소율을 구해.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게 약간 좀 쉬우면 축소율 구할 때 엄청 빡세야 되는데 축소율에서 약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보세요. 축소율이 그 다음 어떻게 들어가요? 요렇게 원으로 들어가죠. 원으로 보여요? 원으로. 아이고, 안 들으니. 이렇게 원으로 들어갔어. 그치? 자, 그러면 축소율을 구할 때는 항상 그 넓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이 원에서 요렇게 뽁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반지름이 몇이래? 2. 얘는 반지름이 몇이야? 1.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갈 때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온 거야? 1대 2가 나왔다는 거 설명 이해가요? 네, 그러면 축소율은 몇 분의 몇? 그렇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런데 넓이니까 이걸 어떻게 줘야 돼? 제곱해줘야지, 그쵸? 그럼 축소율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됐습니까? 네, 그럼 끝!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뭐?
4분의 1분의 첫째 넓이 뭐? 예, 갖다 집어드세요. 알겠죠?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그래도 막 하시면 돼. 알았어? 이거 계산 여러분이 해봐. 막 하시면 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했고. 그 다음 넘기면 19번. 오, 얘도 또 나왔어요. 얘도 나왔는데 얘는 진짜 너무했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 진짜 막 풀면서 막 뭐야 얘네들 막. 예, 이 진짜 얘네는 이건 진짜 너무했어. 이거 못 풀었으면 여러분 요거 뭐야 증명 문제. 원래 요것도 매년 빠지지 않고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B형만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요거 이제 올해도 나올 거야.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 그럼 요거 나오면 절대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면 완전 시간 낭비고 뭐 해야 돼? 보자마자 가로만 찾는 거야. 다시 말해서 딱 보자마자 지금 19번 하는 거야. 먼저 위에서부터 막 읽지 마시고 바로 뭘 봐? 가. 됐죠? 그 다음에 가. 어떻게 가본 다음에 어떻게? 그 위에 한 두세 줄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 그러면 가 바로 구해줘요. 구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막 읽어보면 시간 낭비야. 바로 어디로 가? 나로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알았어? 그래서 또 위에 두세 줄 정도 읽어보면 바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19번 딱 보자마자 딴 거 보지 말고 바로 딱 가를 딱 봐봐. 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bn 플러스 1은 가 더하기 bn이다. 이렇게 줬죠. 그리고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그 위를 바로 보니까 야 bn은 뭐냐면 로그 2에 s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우리는 bn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첫째 항은 1이다 그랬어. 그런가 봐. 그리고 그 윗줄을 다시 한번 보니까 s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2의 n승 그 다음에 s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줬어. 이거 아주 푸는 건데 보니까 얘가 bn이라고 잘 비교. 여기다 뭐 한 거야? 로그 신 거네. 그쵸? 로그 2. 그럼 잘 봐봐. 이렇게 하면 되네. 로그 2. 여기다가 로그 2. 괜찮아요? 이렇게 때린 거네. 그럼 때려볼게. 잘 봐. 요거 다시 쓰면 로그 2의 s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는 이쪽에다 로그 2를 때리면 둘이 어떻게 돼? 찢어지지? 그럼 로그 2의 n승이니까 2 지워지면서 뭐가 돼요? n으로 되는 거 이해가? 바로 되지? 그리고 n 되고 플러스. 됐어? 그 다음에 로그 2에 sn 플러스 1 이렇게 떨어지게 되네. 됐죠? 네. 그래놓고 이게 bn이야 그랬으니까 이게 bn이네. 그 다음 이건 뭐야? bn 플러스 1이네. 얘가 뭐야? n이네.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n 해가지고 정말로 가로 보고 위에 거 두세 줄 정도 확인하니까 바로 떨어지게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었고. 자, 이렇게 됐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나가 그 다음에 이제 빡쳐야 되는데 보니까 더 어이없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an이 뭐래요? 이거 뭐 어쩌랬다는 거야. 그쵸? 성의 없이 냈어, 진짜. sn 빼기 sn 마이너스 1. 맞죠? 예. 네. 그 다음 그 밑에 줄 보니까 2에 이게 뭐래?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래요. 빼기 2에 이거 중구해봐. 그랬죠? 뭐야 도대체? 이게 sn이잖아. 이게 sn-니까 여기다 뭐 해주면 돼? n-에 넣으면 되잖아. 이거 맞아요? 이게 뭐야? 나. 알았어요? 쌤 정리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세요. 알았죠? 이쁘게 정리해봐요. 정리 여러분이 하면 되지 뭐. 이게 나 나온 거고 가는 n이지. 그치? 그래놓고 나보고 뭐래? 가에다가 15 집어넣고 나에다가 5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12. 그 다음에 빼기 여기다가 5 집어넣어서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답 몇 번? 5번. 알겠습니까? 답은 5번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19번까지 사실은 가는데 크게 막 힘들다라는 생각이 없이 왔을 거라고 믿어요. 알았죠? 네, 그랬어야 되고 그래 시험날 좀 떨리고 너무 긴장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못 왔더라도 지금 다시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할 때 아 진짜 좀 쉬웠네 뭐 그냥 가는 거네 이렇게 이제 느꼈어야 돼. 알았지? 뭐 왔고 이제 그다음 조금 이제 여러분 속 썩이기 시작한 게 이제 20번 그다음에 21번 그다음에 저 뒤에 가서 29번 30번 요 정도 네 문제가 이제 좀 여러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 알겠어? 네, 자 그럼 이제 20번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20번 보면 자 보자. 양수 x에 대하여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지표를 fx라고 한대. 아, 로그 x의 뭐를? 지표. 지표를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FX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할 거래. 그쵸? 마, 로그 X의 지표가 FX야. 자, 그래 놓고 나보고, 야, 이거 뭐냐? FAB는 FA 곱하기죠? 네, 곱하기. FB 더하기 2.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런 이상한 걸 만족시키는, 뭐? 20 이하의, 이하의 자연수. 그 중에 AB의 순서쌍을 만들고, 그 둘을 어떻게 달래요? 더해달래요. 맞아요? 네, 그래 놓고 그것에 뭐 구해달래? 최소값 구해주세요. 맞습니까? 최소값 구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봐. 2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치? 2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지표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지? 두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지. 또 두 자리 자연수도 20 이하잖아. 그럼 두 자리 자연수면 지표가 몇이에요? 1. 한 자리 자연수면 지표 몇이에요? 0. 맞죠? 그럼 여기서 일단 느낄 수 있는 건, 아, 일단 FA랑 FB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일단 0 또는 1밖에 될 수 없네 라는 생각을 우린 바로 할 수가 있죠. 20 이하의 자연수라는 말을 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려놓고선 그 다음에 한번 경우를 좀 나눠서 한번 해보자. 봐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FA와 FB는 될 수 있는 게요,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 봐봐, 어떤 경우냐면 먼저 1, 1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는요, 빵, 빵 될 수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요, 1, 빵. 아니면요, 빵, 1. 됐죠?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해 갔어? 이렇게 네 개밖에 없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1, 1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잘 들어봐봐. 1이 되고 1이 됐다는 뜻은 A와 B가 몇 자릿수라는 거야? 두 자릿수라는 거야. 그치? 두 자리인데 어차피 2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죠. 그쵸? A와 B는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야. 둘 다. 자,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1이 됐어. 얘도 1이 됐어. 그럼 보세요. 1 곱하기 1이니까 몇이야? 1. 더하면 몇? 2니까 3이죠. 그럼 얘가 3이 된 거거든. 그럼 결국엔 FAB라는 게 3이라는 얘기는 뭐야? FAB의 지표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FAB의 지표가 3이기 때문에 AB라는 것은 몇 자리수가 돼야 돼요? 네 자리수가 돼야 되는 거야. 네 자리. 맞아? 그럼 AB가 네 자리가 돼야 돼. 그럼 느껴봐, 근데. 네 자리가 돼야 되는데 A와 B는 이빨 크게 봤자 몇이야? 20, 20이죠. 20, 20 곱해봤자 몇이야? 400. 그러면 네 자리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 이건 죽어도 안 되네. 됐어? 아, 이건 절대 안 되네. 라고 이제 제껴야죠. 다음. 0, 0일 때 봅시다. 0, 0. 자, 0, 0이면요. 몇 자리예요? 한 자리, 한 자리. 괜찮아? 그럼 아, 이거 한 자리, 한 자리니까 선생님 봐. 아, 얘도 빵 되고 얘도 빵 됐네. 그럼 얘도 한 자리, 한 자리니까 AB가 모두 1에서부터 9, 1에서부터 9에 있는 자연수들이야. 근데 자, 0, 0, 그러니까 얘 0 됐지. 그럼 더하기 2가 됐네. 그럼 이제 FAB가 뭐라는 거야, 지금? 2라는 거죠. 그럼 FAB가 2니까 AB 곱한 게 몇 자리? 세 자리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갔어? 요게 2니까 지표가 2란 얘기니까 AB가 세 자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1에서부터 9, 1에서부터 9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9, 9죠. 9, 9 곱해봤자 몇 나와? 81. 세 자리 돼야 안 돼? 안 돼. 아, 이것도 안 되네. 이해 갔어? 아, 그럼 요거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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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되나 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 A가 1이고 B가 0이래. 자, 그러면 지우고 요게 1이고 요게 0이니까 A는 몇 자릿수? 두 자릿수. B는 한 자릿수야. 여기까지 이해갔죠? 네. 그 상태에서 보세요. 둘을 곱해봤자 어차피 몇이 되지? 0. 그럼 더하기 2죠? 그럼 아, FAB도 뭐야? 2야. 그 말은 AB는 몇 자릿수 나와야 돼, 이제? 그치, 세 자리 나와야 돼, 세 자리. 그치? 아, 이제 요런 거 찾는 거거든? 자, 그럼 아, 이제부터 찾아볼게. 자, 근데 2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많지 않아. 그럼 써볼게, 써볼게. 여기 봐. 아, FA가 몇일 때? 10일 때. 됐어요? 그 다음에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일단? 20일 때까지 가겠지, FA는. 여기까지 되니?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FB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FB는 어떤 애예요? 1부터 9 사이에 있는 애지. 1부터 9.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 다시 가볼게. 둘이 AB를 곱해서 몇 자리가 떠버려야 돼? 세 자리가 딱 떠야 돼, 세 자리. 괜찮아? 그럼 만들어보자. 일단 얘가 10이래. B는 1부터 9인데 9 곱해봤자 90이죠. 될 수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이 상태는 없다. 됐어?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자. 11이래요. 1에서부터 9인데 9 곱해봤자 몇 나와? 99. 에이, 이것도 없다. 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2로 내려오니까 B에다가 9가 된다면 9, 2, 18, 9 곱하면 몇 나와? 108. 그러니까 뭐가 돼? 아, 요거는 FB가 몇이면 돼요? 아, FB래. 미안해. 잘못 썼다. 내가 FB라고 쓰면 어떡하니? 얘는 A라고 썼어야지. 미안, 미안. 잘못 썼어. 잘못 썼어. 큰일 날 뻔했다. B죠? 네. B. 됐어요? 네, B가 요거는 몇이 나오면 돼? 9 나올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8. 8 곱하면 8이 16? 아니, 안 되네.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아, 일단 하나 나왔다. A가 12이고 B가 9이면 가능하네. 됐지? 그 다음 것도 해볼게. 13이야. 13이면 9.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8. 8, 3, 24. 8도 되네. 괜찮아? 7은? 안 되네. 그치? 그 다음 내려가면 14죠? 14 마찬가지 9. 되겠지? 8. 되겠지? 7은? 7, 4, 28. 안 되네. 그쵸? 안 되네. 해서 뭐 떠들떠들 이렇게 나가나 봐. 맞죠? 근데 지금 나보고 이걸 다 구해서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제 구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를 다시 가봐.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만들고 요 A랑 B를 더해서 뭐? 최소로 나오는 거 만들어봐 그거지. 최소 어디까지야 그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어차피 A와 B, 그래 구분 지은 순서상이 맞긴 맞지만 A, B를 어떻게 써 지금? 그냥 더해줬잖아. 더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B로 바꾸고 A로 바꿔도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럼 둘이 더해야 되는 거니까 보니까 아, 12, 9 더해봐 몇 대? 21. 괜찮아요? 21이죠? 12랑 9랑 더하면 21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3, 9 더해도 22지? 8, 13 더한 몇이야? 21. 그치? 그 다음에는 21보다 다 커지네. 밑에 건 어때? 다 커지겠지. 그럼 최소값 뭐야? 21이지 뭐. 돼? 따라와요? 어? 오케이? 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21 해서 3번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할 수 있죠? 네?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데 잠깐만 침팔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알았죠? 네, 침팔 정리. 자, 이제 여러분 21번 해봅시다. 알았죠? 네, 21번. 자, 이제 21번 뭐 30번 빼고 그 다음 제일 어려웠던 거 21번이었던 것 같아. 그치? 네, 그러니까 21번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 자, 보시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시험 볼 때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날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연습해봐. 사실 21번이 어렵기 때문에 21번을 풀 때 진을 뺀단 말이야, 좀. 그럼 진을 뺀 다음에, 여러분들 알지만 22번부터 어때? 다시 쉬운 문제들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다 뭐니? 보통 이제 요거죠. 20번, 21번, 그 다음에 29번, 30번. 맞아요? 보통 여러분 마트에 보내는 문제들이 이거란 말이야. 특히 킬러 문제가 30번. 맞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푸는 것도 괜찮아. 아예 처음부터 이거 4개 보지 마. 알았어? 그래서 1번부터 26문제를 먼저 쫙 빠르게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와서 요거 차례대로 건드려도 괜찮아요. 알았죠? 근데 요거는 수능 날 가서 그냥 바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연습해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혼자 한번 모의고사 볼 때 다음에 볼 때 이렇게 한번 연습해봐. 해봤더니 오 괜찮다. 나한테 잘 맞는다 하시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21번 들어가 볼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아, 자연수 n이야. 그치? 1, 2, 3, 4, 5, 6, 7, 8. 자연수 n에 대하여.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한대. 됐다. 일단 fx 몇 차 함수? 3차 함수야. 그쵸? 네, 3차 함수. 3차 함수고,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라 그랬어? 1이라고만 알려줬으니까 일단은 x세제곱 블랄랄라. 이렇게 나가나 봐요. 맞죠? 이런 애들. 그래놓고 나보고 가 들어가니까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에서 fn이 0이야 그랬어. fn이 0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n 집어넣으면 0 뜬대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고1 때 배운 인수정리라고 혹시 알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n 집어넣었어, 0 떴어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얘는 x-n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다시 쓰면 자, 이거 맞아? fx라는 말이야? x-n 어쩌구야? 요 말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n을 집어넣었더니 0 떴어요. 이 말은 얘는 x-n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이제 얘가 3차라 그랬고 최고창 1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거는 x제곱 블랄라. 그 다음은 몰라요. 됐죠? 우리 일단 여기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fx를. 자, 그럼 가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 나를 넘어가니까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n fx 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오, 뭐야.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찾아.
FX는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붙여보면 X-N, X제곱 블랄랄라기지.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나왔다.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 요거 이제 몇 차 함수 됐어요? 4차. 괜찮아요? 앞에다가 X 플러스 N을 곱해줬으니까 4차 함수야. 4차 함수인데 최고창이 몇인? 1인 4차 함수야. 됐죠? 여러분 우리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암기해 두셔야 돼. 알았어? 그건 반드시 정리하세요. 오케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물론 그래프야 미분하면 다 그릴 수 있는 거지만 3차, 4차는 그냥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개형을. 자 그럼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한번 얘기해 보자. 최고창이 1인 4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또는요? 이렇게 생겼죠. 또는 뭐 이렇게 생겼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프 다 이렇게 생겼거든 4차는? 어쨌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해서 그값 하나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이게 4차 함수야. 됐지? 그럼 일단 뭐 얘네 셋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요거 두 개는 일단 날려놓고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쵸?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4차 함수가 최고창 1인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 이거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요 말 이해 가요? 네, 됐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바라보니까 근데 요걸 잘 보니까 여기에다가 n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뜨게 돼 있어? 0. 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몇이 뜨게 돼 있어? 0. 그치? 그러면 요게 크거나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큰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접해 있어야 된다는 느낌 알겠습니까? 그쵸? 어디서? n에서 마이너스 n에서. 맞죠? 왜? 마이너스 n 집어넣으면 0 뜨고 n 집어넣어도 0 뜨는 거잖아.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이 사실 이걸 만들어냈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이거야. 여기 x축이 있고요. 이렇게 생겨야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몇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n. 여기는 몇이어야 돼요? n이어야만 해요. 이거 외에 방법 없어요. 그렇죠? 이것밖에 없다고. 됐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좋은 거 하나 더 나왔는데 선생님 봐. 자, 요거 하나 좀 정리해 줄게. 참고로 그리고 선생님 그래프를 좀 빨리 잘 못 그리겠고요. 그래프 너무 어려워요 라는 사람은 선생님 페이지 가서 메가캐스트에 가시면 쭉 옛날 거 자료 보다 보면 수능만을 위한 기초 그래프 그리기 특강이라는 게 하나 있어. 1시간짜리. 그거 보시면 제가 빠르게 그냥 수능에 필요한 그래프 쉽게 빠르게 쫙 하는 거 빠르게 정리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될 거야. 근데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거 맞니? 자, 우리 항상 요렇게 묶여있을 때 완전제곱식으로 묶여있을 때 잘 봐. 그때 n이 짝수일 때가 있고요. n이 홀수일 때가 있는데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지. 짝수가 된다면 알파에서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가거나 밑으로 가 있다면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홀수일 때는요? 스쳐 올라가거나 스쳐 떨어져요. 여기까지 했어?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되지. 그렇지? 요거 됐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 네, 그러면 자자자. 아주 쉬운 거 하나 그려볼게. 여러분 x-2의 제곱 그리세요. 그럼 여러분 요거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죠. 여기까지 돼요? 이렇게 그리지. 그럼 선생님 또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그리니? 전기압 몇 참수야 이거? 4참수고 얘 어떻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기랑 2 찍히고 쉣. 미안해요. 요거죠? 돼요? 이거네. 그러니까 잘 봐. 요거 어떻게 생겨야만 되냐면 x 플러스 n의 제곱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어야만 하네. 됐죠? 얘가? 그럼 끝났네. 이쪽이 다 결정돼 버렸네. 그치? 나머지가 다 결정됐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애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생겨. 그러면 fx가 완성돼 버렸다 얘들아. fx는 어떻게 생긴 애야? x-n x제곱 블랄락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x 플러스 n을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x-n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되고 x 플러스 n을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준 게 뭐야? 그게 바로 fx네. 그치? 여기다 x 플러스 n을 한 번 더 곱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와. 응? 오케이? 네, 그래서 fx는 x-n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n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다. 됐죠? 네, 그래놓고 이제 뭘 구하는지 또 가보자. 이제 이 fx를 우리가 완성했는데 이 fx의 뭐? 극대값이 an이래. 그쵸? 극대값이 an이고 그 극대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뭐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 그쵸? 네. 그럼 요거 그래프도 마찬가지.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3차, 4차는 좀 빨리 가야 된다, 얘들아. 보시면 지금 얘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여기 보세요. 내가 정리해줬지. 짝수 제곱 차로 묶였을 땐 치고 올라가고요. 홀수일 때는 스쳐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딱 보니까 아, 요거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과 n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n 제곱, 여기서는 뭐래? 제곱이야. 여기서는 홀수야. 그렇죠? 그러면 자, 3차 함수지만 최고창이 양수기 때문에 끝이 올라가게 돼 있지. 그렇죠? 그럼 끝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꾸로 한번 와볼까? 이렇게 오면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n이니까 치고 떨어지게 돼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서 바로 그려볼게. 아, 이거네. 아, 거꾸로 왔다. 미안해. 네, 미쳤어요. 네, 다시. 미안. 다시 밑으로 갈게.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이죠. 그렇죠? 네, 그럼 보니까 마이너스 n에선 지나가는 거고 짝수에서 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요. 여기까지 갑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 정도는 사실 우리는 워낙 잘 나오고 우리 사실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미분법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3차 아니면 4차밖에 없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외워두라고 이런 거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요? fx예요 라는 게 되는 거야. 맞지? 되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여기서도 조금 하나 알아뒀으면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놓고 이제 나보고 뭐라 그러니? 요것에 뭐가? 극대값이 몇이래요? an이래요. 맞아요? 극대값이. 그럼 이제 극대값을 구해야겠지. 극대값 어떻게 구하면 될까?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미분해야 돼. 맞죠? 잘 봐. 얘를 미분해. 미분한 다음에 그게 0될 때를 찾아. 그럼 몇 개 나올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중에 하나가 요거, 하나가 요거겠죠. 설명 이해가? 원래 그렇게 찾는 게 맞는데. 이 정도는 조금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접해서 3차가 나왔을 때 말이야. 비율이요. 반드시.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2대 1이에요. 알겠어요? 요거 정도는 좀 암기해 둬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았어? 다시. 제가 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했어? 여기 대 요거의 비율이 1대 2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 비율은 좀 알아놔. 알겠지? 요거 외워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거든. 가볼게. 요거 마이너스 n이고 여기 n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면 여기서 길이 몇 나와요? 2n 나오는 거 이해갔어? 2n 나온단 말이야? 그게 지금 몇 등분? 3등분 시켜볼게. 그럼 요거 3분의 2n인 거 맞아? 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n에서 3분의 2n만큼만 요쪽으로 온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n에다가 3분의 2n 때려주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3분의 n 맞니? 그래서 요 좌표는 해보나 마나 마이너스 3분의 n이 뜹니다. 알겠습니까? 돼? 네. 처음 개념 잡을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알았어? 지금 자기 극대값 이런 것도 못 구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원래대로 풀이는 뭔지 알죠? 이걸 원래 미분해. 0될 때를 찾아. 그럼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걸 거야. 알겠어? 그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근데 지금 요 그래프에서 여기 비율이 1대 2라는 거는 좀 암기해 두세요. 알았죠? 잘 정리를 좀 해놔. 네, 그러면서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잘 보이죠? 이런 거. 그쵸? 네, 요거 극대값 구해야 될 때 많거든? 그때 그냥 비율이 1대 2예요. 알았죠? 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n이죠? 네. 그러면! 저걸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요게 어디야? 여기다가. 됐죠?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볼게. 자, 마이너스 3분의 n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n의 뭐야? 제곱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n 집어넣으니까 3분의 2n. 됐어요? 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니? 9구니까 27분의 그 다음에 잠깐만.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게 뭐야? 4, 4, 16이고 요게
32에 뭐야? n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지. 여기까지 됐니? 알겠어? 예. 네. 그러면 이제 뭐야? 다 이렇게 딱 됐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구했네. 이렇게 구해놓고선 이게 이제 나온 거거든. 그때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죠? 이게 an이거든요. 잘 보니까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 그럼 봐봐. 27분의 32네. 더 이상 뭐 안 지워지죠? 27이니까 n 세제곱은 몇의 배수여야만 해? 자연수가 되려면 27의 배수여야만 해. 그렇죠? 예, 네, 27에.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것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n은 몇이야? 3 그러네. 그렇죠? 3의 세제곱이 27이니까 됐죠? 이해가요? 여기서 n은 몇이에요? 샴 해가지고 바로 나오게 된다. 알겠어? 따라오니? 여기서 답은 3에서 3번. 오케이? 여러분 21번 문제지만 21번 문제치고 글쎄 괜찮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열심히 개념하시면 할 수 있어요. 개념 열심히 하고 기출문제 분석 잘하시면 다 나왔던 내용들이 알았어? 아, 그리고 이제 결론은 선생님이 항상 미분 수업할 때 얘기하지만 미분의 그냥 결론은 뭐냐면 그래프야. 미분 다 배우고 우리가 그래프 잘 그리면 돼. 그래프 잘 그리고 그래프 잘 분석하고 그래프 막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알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22번 안 풀게요. 23번도 안 풀게요. 다음 넘겨보세요. 24번도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풀어요? 아니죠? 네, 24번 안 풀게요. 25번도 사실은 할까요? 안 해도 되죠? 자자자. 끝에 빵빵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해 갖게 해달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AD-BC가 0이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으르륵 하시면 답 A는 2 나올 거야. 알았어? 네, 24번, 5번도 안 할게. 자 그럼 이제 26, 27 해가지고 끝까지 쭉 풀게요. 그럼 26 보자. 사실 26도 좀 그렇긴 한데 볼게요. 네. 26 봅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은 이번에 이제 모평은 명확해. 쉬운 거 확실히 쉽고 어려운 거 딱 확실하게 어렵게 딱 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문제 빨리 정확하게 딱 풀어버리셔서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뭐 진짜 최상위권 아닌 이상 사실 검토할 시간 없는 거 여러분도 더 잘 알잖아. 수능 가서 검토할 시간 없어. 그러면 맨날 어려운 문제 맞춰야지도 중요하지만 쉬운 문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야. 알았어? 쉬운 문제를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한 방에 딱 풀어내는 것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네, 들어오세요. 네. 자, 됐죠? 네,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26번 보자. 수열 AN에 대해서 무한고수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얘가 뭐래요? 수렴한대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절대 안 빠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알죠? 무한급수가 수렴했어요. 그러면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거 극한값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는 몇이에요? 0. 됐죠? 이거 꼭 알아야 돼. 그치? 이거 절대 안 빠지고 나와. 이거 매년 나오는 거야. 수렴했어. 무한급수가 수렴했어. 그럼 극한값은 0이에요. 그렇죠? 이거 바로 나왔고. 그 다음 나보고 뭘 구하라 그러냐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플러스 9n을 구하래요. 이런. 잘 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풀어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분자 나누죠? n으로 분모분자 나눠볼까? 그럼 어떻게 되니? 1분의 n분의 an 플러스 9 맞아요? 네,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갈 때죠. 그쵸? 그럼 얘가 근데 방금 뭐래요? 지금 0. 그럼 답 뭐야? 9. 그치? 네, 뭐 이건 뭐 몇 초 만에 풀어야죠? 이게 뭐 4점이야. 다음 넘겨봐요. 자, 그 다음 27. 어우, 세상에. 이거 내가 맨날 나온다고 했던 건데. 자, 보세요. 함수 fx가 있는데,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3이죠. 자 얘가 어떤 구간? 여기서 뭐래? 감소할 때 맞아? 여기 형광펜 칠해놓을까 여러분? 감소할 때 형광펜 칠해요. 뭐예요? 쉣. 대답 못해요. 감소해요 나와서 무조건 뭐야?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맞죠? 여러분 이거 너무 잘 나와요. 증가해요 나왔어. 뭐야?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같다가 들어가? 자 증가하는 거 당연히 이게 증가죠.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알아볼라요. 여기 잠깐 이렇게 멈춘 거. 요거 알죠? 요거 f 프라임 a가 뭐 예를 들면 0 이렇게 잠깐 멈추는 거. 요것도 증가함수야 아니야? 증가함수야. 알았어? 요것도 증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증가해요 라고 얘기하면 f 프라임 x 0보다 크요 그러면 큰일 나.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감소도 똑같은 얘기지. 감소해요 f 프라임 x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야지요. 됐죠? 이거 외워야지. 됐지? 그러면 끝. 이제 풀면 돼.
풀어보니까 얘 미분해봐요. 뿅.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럼 얘를 그래프 그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자,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생겼죠.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뭐래? 얘가 마이너스 a에서 a라는 구간 안에서 감소한다 그랬지. 그러면 미분한 애가 마이너스 a에서 a일 때 어떻게 되면 돼? 작거나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프 그렸지? 여기가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 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나 봐.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보고 지금 뭐래요? a에 뭘 구해달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a가 제일 커지면 어디까지만 커질 수 있어? 3까지 커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답은 a는 뭐야? 샴. 졸쉽. 그렇죠? 아,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그렇지? 다음 넘겨보세요. 자, 잠깐만요. 몇 번이냐. 다음 넘기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네, 28번. 미안해요. 27 됐지? 그럼 그 다음 오른쪽 28번. 28번도 아, 이제 좀 어려워질까 했는데 뭐 이것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자. 보시면 28번 보니까 1차 함수 y equal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그랬어요. 자, 1차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대? 뭐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5래요. 됐어요?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집어넣으면 0뜬대요. 그래놓고 나보고 오, 이거 뭐야? 2의 fx가 뭐보다? 8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런 거 뭐예요? 지수부등식이지. 그치? 지수부등식 뜨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밑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 밑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8이 뭘로 바뀌어? 2의 세제곱으로 바뀌게 되고요. 밑이 1보다 큰 애니까 f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fx가 누군데? 이게 fx거든요. 걔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3? 3 뭐야? 뭐 이렇게 아무렇게 해볼게. 이거 3이라고 그냥 해볼게. 이거 이거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됐어요? 네, 그럼 3보다 어떻대?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유효한 게 어떤 거야? 뭐 이건가 봐. 이렇게 되나 봐. 그렇죠? 됐죠? 네, 뭐 그런가 봐.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것에 해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라고 줬죠. 그럼 선생님 보세요. 3일 때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결국에. 그렇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잖아. 이해 갔어? 이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네. 이게 3보다 작으래며 작대며 그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 해가 그러니까 이런 뜻이네요. 이해 갔나요? 이걸 해석할 수 있었으면 됐지. 결국 이걸 해석하고 나면 게임이 끝났어. 왜? 그럼 결국 이 점이 하나 나온 거지. 이 점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4콤마 3 맞아요? 그럼 결국엔 이 fx라는 애는 마이너스 4콤마 3을 지나요? 라는 거 해석이 바로 되는 거죠. 됐죠? 그런 다음에 나보고 뭘 구하래요? F 연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끝났어. 봐봐. 자, 일단 이 fx 구해야 되거든. 자, 직선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y절편 알아야 되지. 기울기는 모르겠는데 아 y절편이래. 한 점을 알아야 되죠. 일단 한 점 알아냈잖아. 그치? 기울기는 몰라. 그럼 임의로 놓고 가볼게. y 빼기 3은 기울기 a x 플러스 4 이렇게 써도 될까? 됐니? 이해 갔죠? 예, 네, 우리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직선을 일단 만든 거야. 그치?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고 A라고 놓고. 근데 A도 알아낼 수가 있어. 뭐? 그렇지. 마이너스 5,0을 또 지난다며. 다시 말하면 X절편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5, 0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은 A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주니까 뭐돼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A는 뭐예요? 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치? 예, 네,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럼 나보고 뭘 구하래요? 그래놓고. F 연구하세요? 그랬죠? 네, 그럼 여기다 뭐냐면 0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이쁘게 정리해볼게. 얘는 3x, 4, 3, 10이 넘어오니까 15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답은 뭐예요? 1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8번도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럼 다음을 또 넘겨보세요. 여기 뭐, 29번. 이것도 선생님이 맨날 나온다 그런 건데 나왔어요. 또 보세요. 29번이라서 좀 쫄았는데 얘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 속 썩일 건 없었던 것 같아. 해보자. 자, 29번을 보면 자, 29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equal t가 곡선 y는 equal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딱 끊으세요. 끊으세요. 자, 이것도 사실은 어딘지 기출문제 있는 거 그냥 따온 거야, 그렇죠? 네,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먼저 얘부터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얘가 y는 equal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죠. 괜찮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랑 y는 equal t. 자, y는 equal t는 뭐야? 그냥 직선 이거야. 이게 y는 equal t죠.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이거 y는 equal t거든요. 얘랑 뭐라고? 만나는 점의 개수. 자, 여기 예를 들면 이거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있어요? 이거 두 개 있지. 이거 몇 개 있어? 네 개 있고 이거는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렇게 만나는 점의 개수. 그렇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대? 그거를 바로 우리는 GT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우리는 얘기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대? 되죠? 그런가 봐. 자, 그러면 우리 GT 한번 만들어 볼까? 네, GT 만들어 볼게요. GT. 남양. 재미없어요. 자, GT. 네? 어머, 나. 아, FT. 미안합니다. 계속 남양 생각만 하고 있다가 GT라고 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어쩐지 여러분이 다 계속 똥치는 표정을 지어가지고 당황했어요. 미리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다 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막 이래가지고 되게 당황할 뻔했었는데 고마워요. FT. 자, GT는 취소. 알았죠? FT. FT. 됐죠? 이제 밝아졌네 얼굴이. 자, 그럼 FT가 됐어. 자, 그럼 우리 이제 FT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어? 네, 만들어 보자. 자, 어렵지 않아. FT 한번 만들어 보자. 요거 X고 요거 FT래요. 선생님 봐봐. FT가 일단 0보다 작은 데서 쭉 올라와. 계속 뭐야?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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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다음 0이 딱 되는 순간 교점 몇 개 나와? 두 개. 아, 그럼 교점이 0이 딱 되는 순간 두 개의 교점이 탁 나와요. 그렇죠? 네, 그다음 두 개에서 살짝 탁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몇 개가 나오기 시작해? 네 개가 나오기 시작해. 맞죠? 네 개. 그럼 이제 여기서 탁 다시 네 개씩 쫙 시작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물어보자. 여기가 몇이냐? 근데 요거 밑으로 그냥 내리면 x-1에 요거 이제 요거 그냥 요거만 따지면 뭐가 되니? x-의 제곱으로 이렇게 풀리잖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1이고 자, 1, 이렇게 풀리잖아. 그럼 풀리고 뭐가 돼? 플러스 1이 되는 거 이해 가요? 아, 마이너스 1이면. 괜찮니? 요 안에 거 풀면 이렇게 묶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1일 때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 그럼 얘가 접혀서 딱 올라갔으니까 높이가 몇이야? 1이라는 거 이해 갔어? 높이 1이라는 건 이해 갔죠? 네, 그럼 한번 봐봐요. t가 오다 1까지 딱 오면 봐봐요. 4개로 쭉 오다가 여기 1이 되는 순간 몇 개가 돼요? 그렇지. 잠깐 3개가 딱 돼버리네. 그치? 이게 빵꾸 뻥 나고. 그 다음에 3개를 넘어서서 그 다음부터 몇 개 무조건? 두 개 이렇게 가버리네.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서 두 개 이렇게 가겠다. 돼 안 돼? 이게 뭐야? FT. 그릴 수 있어? 됐어? 자 그럼 요게 이제 FT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봅시다. 보니까 GT는 뭐래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래. 그치? GT는 뭐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이제 GT야. 그래 놓고 나보고 뭐라고 물어봤어?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연속이에요. 이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자 봐봐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할게요. 혹시 온라인 학생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저기 뭐 이거 많이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어. 그러니까 저기 뭐 이것만 하고 적중 세븐이라고 무료 특강 제공하는 것도 이거 설명했고 네,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네, 잘 봐요. 막 아니 뭐 혹시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네, 또 너무 안 친절했던 것 같아서 네, 저기 처음 본 사람들 저 새끼 뭐야 약간 이렇게 불친절해 막 이러니까 되게 친절한 강사입니다 생각보다. 네, 자 보세요. 네, 근데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또 한번 애들이 빡칠 것 같아서 자 봐봐. 여러분 네, 결론만 놓자. fx랑 gx랑 곱했는데 x는 a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근데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 x는 이때 x는 a에서 얘는 연속함수고 얘는 불연속함수야. 그래놓고 연속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거 공식처럼 좀 암기하라 그랬죠. 어떻게 돼야 돼? 이 a를 둘 중에 어디? 연속에다가 뿅 갖다가 집어넣으면 fa가 뭐가 떠야 돼요 반드시? 네, 0이 떠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는 좀 공식처럼 알아두세요.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았죠? 아! 아!
맞죠? 졸중.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밀로 가볼게. 너무 쉬워. 여러분, GT랑 FT랑 곱해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게 해달래요. GT는 최고창의 1인 2차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이죠, 다. 이런 게 다 연속이야. 그치? 근데 FT는 잘 보니까 연속 연속보다 어디서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이야. 또 어디서 불연속이야? 1에서 불연속이야. 맞아? 그럼 아, 0과 1일 때만 불연속인 애랑 무조건 연속인 애를 곱했는데 그게 연속이 되려면 방법은 이 연속인 애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0일 때 이게 불연속이거든? 그럼 연속인 애가 0일 때 뭐가 돼야만 해? 0이 돼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얘기는 아, G0은 0이다. 또 하나, 1일 때 불연속이거든요? 연속이랑 곱했을 때 연속 처리되려면 1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몇이 떠야 된다고? 0이 떠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하, G1은 0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바리? 다 나오는 건데. 다 쳐준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요. 풀어볼게요. 끝. GX는 최고창은 1이라고 알려줬었지? 1 집어넣으면 0 뜨고 0 집어넣으면 0 뜨는데 인수정리에서 1 집어넣어서 0 썼어요가 무슨 뜻이야?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요. 0 집어넣었더니 0 떴어요는 무슨 얘기예요? X를 갖고 있어요. 맞죠? 끝. 이거네. 전개하면 X곱 마이너스 X. 이게 뭐예요? GX. 나보고 뭘 구하래? GX에다가 3 집어넣으래요, 일단. 3 집어넣으면 뭐예요? 3, 3은 9, 3이니까 6 나오네. 그치? 걷다 곱하기. 또 뭐래? F에다가도 3 집어넣으래요. 자, 보자. 이거 FX거든요? 네, 더하기 곱하기면. 자, 더하기. 자, 또 곱할 뻔했어요. 자, 여기다가 3을 딱 집어넣으면 몇 떠요? 2가 뜨네. 그치? 그럼 2. 됐죠? 그럼 답 뭐예요? 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졸쉐?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들으려고 왔죠, 사실은. 네. 30번 들으려고 왔는데 이 자식 계속 1번부터 29번까지 풀어가지고 네, 지금 답 되게 빡친 표정이고 네. 또 게다가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거든요. 그러니까 막 추워 죽겠고 30번은 안 하고 네. 이 자식이 막 이랬는데 네, 지금부터 해봅시다, 같이. 자, 이번 30번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한테는 제가 미리 제 현장 강의 듣는 애들한테 얘기했죠. 요거 듣고 오기 전에 반드시 그냥 뭐 오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와야 된다고. 알겠죠? 수많은 학생들이 말이야 수능 보러 가기 전까지 30번 문제를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풀지 않고 들어가. 알았어? 자기 힘으로 딱 한 번도 30번을 풀어보지 못하고 계속 해설 강의만 듣고 해설지 보고 그러고 들어가. 수능장 가도 똑같아져. 알았어? 나와서 해설 강의 봐야 돼. 알았어? 네, 비참해져. 알았죠? 네. 30번 문제는 반드시 혼자서 해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30번 문제는 여러분 특징이 뭐니? 이 안에 뭔가 되게 특별한 뭐가 있어? 풀어놓고 보면 그냥 세는 거야. 특히 우리 문과는 요즘에 나누고 계속 세는 거야. 격자점 세는 거야. 하다못해 한번 맘 잡고 그래 뭐 답이 뭐 200개다. 그러면은 200개 한번 세보세요. 아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세서 맞추고 나면 바뀐다니까? 그럼 자신감이 확 생기면서 실력이 확 올라가. 진짜로 진짜로. 알겠어? 그래서 꼭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또 이제 그 메가캐스트에 하나 올려놓은 거 있어요. 6월 모평 이후 해가지고 수능날 킬러 문제를 맞추려면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하나 있으니까 가서 꼭 좀 보세요. 알았죠? 네, 보세요. 지금 이제 6월 모평 끝나자마자 막 올라오니까 밑에 묻혀버렸는데 지금 네, 저 밑에 묻혀가지고 내 상태 당황스러워요. 네, 제일 먼저 올랐더니 제일 밑으로 묻혀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묻히니까 제가 잘 보이게 하려고 막 그 앞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이런 거 돼 있잖아. 메가캐스트. 근데 저는 막 불꽃 마크 막 갖다 집어넣고 그냥 넣었더니 또 하도 이제 안 되는 것도 옆에 막 뻘건 걸로 바꿔놓고 막 하여튼 보면 막 추해요. 뭐야? 막 눈에 딱 들어오긴 해. 하여튼 알았죠? 네, 그러니까 클릭하면 돼요. 네. 자, 보세요. 30번을 지금부터 해볼게. 마시고. 아우, 이게 다 얼음이 녹았네. 잘 봐.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우리. 선생님이 뭐 특별한 풀이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나도 요거를 계속 생각했었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처럼 한번 생각해봤어. 똑같이. 알았어? 그래서 이걸 뭐 그러니까 선생님들만의 뭐 특별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되지 막 와 이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학생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해가지고 그대로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 또 그렇게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봐봐. 먼저 근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 4점짜리 어려운 문제가 떴어. 그럼 그 문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니? 구하는 것. 알겠어? 당연한 거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면 뭘 구하는지야. 애들은 뭘 구하는지를 보질 않아. 그리고 일단 막 읽으면서 가요. 어려운 문제 4점짜리는 문제 제일 처음 어디부터 보셔야 되냐면 뭘 구하는지부터 꼭 보셔야 돼. 알았어? 그럼 일단 먼저 보자. 뭘 구하라 그랬니? 보니까 F2 곱하기 F3 곱하기 F4를 구하세요죠. 여기까지 됐어? 이걸 구하는 거야. 우리 이거 사실 작년 수능에서는 요거 세 개 더하는 거였지. 근데 지금 이제 뭐 곱하는 거로 뭐 좀 바꿔놨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느끼고 갈 게 하나가 있어. 선생님은 이걸 딱 보고 구하는 걸 보고 뭘 느꼈는지 알아? 딱 보자마자 이걸 느꼈다? 아, F2, F3, F4가 큰 값은 아닌가 보네. 그치? 이게 세 개나 곱했는데 답 써야 되는데 이게 막 백 몇십이야. 막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어디 답안지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딱 보고 뭘 느꼈었냐면 아, F2랑 F3, F4가 한 뭐 대충 뭐 한 자리 숫자인가 보네. 뭐 그렇게 곱하나 보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 F2, F3, F4가 되게 작은 값일 것 같아. 됐지? 일단 요 느낌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 자, 그럼 이제 위에 가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일단 N은 뭐야? 이상의 자연수야. 걔네들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의 순서상 AB의 개수가 3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값을 FN이라고 할 때라 그랬어요.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학생도 이거 그냥 딱 펴놓고선 이게 그냥 해설 강의부터 보면 절대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래. 여러분 반드시 물론 이제 시험 보셨을 거고 또 혼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 고민 저 고민 해보시고 같이 들어야 돼. 알았죠? 네. 자, 그럼 다시. 일단 N은 뭐라 그랬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어. 아, N은 2 이상의 자연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연수 AB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AB라는 게 있대. 순서상에. 근데 이게 다 뭐야? 자연수들이야. 맞죠? 자연수는 이런 순서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밑에 걸 만족시키는 것이 이 순서상의 개수. 요게 개수가 몇 개? 300개 이상이 돼야 된대. 맞아요? 이게 개수가 300개 이상이나 되는데 요런 개수가 그렇게나 만족시키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 K. 그거를 우리는 FN이라고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네, 그래 놓고선 지금 이거 구해 보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어쨌건 그렇게 놓고 이제 밑에 있는 박스를 딱 볼게. 박스를 보니까 우리 박스부터 먼저 그냥 한번 해석해 볼게. 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오. 정말 마음에 안 들게 써 있어. A는 n분의 k보다 크고요. 그러면 이면 B가 로그 n의 a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렇고요. 나를 보니까 a란 애가 n분의 k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누굴 따르래? 오, 이건 뭐냐? a-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k제곱. 이거래. 여기까지 됐어? 이렇대. 야, 이게 뭐야? 하지만 잘 봐. 일단 요 생각해 봐. x a b 구할 거죠. AB의 개수 구할 거잖아. AB 다 자연수죠. A는 또 뭐야? X에 있는 거지. B는 어디에 있는 거야? Y에 있다는 거 보여요? 순서상이? 요거 A에 있고 B, X에 있고 Y에 있어. 그리고 잘 보니까 아, 괜히 요게 지금 AB로 막 있으니까 헷갈려 보이는 것 뿐이지. 얘를 조금 우리가 보기 쉽게 요거 X로 좀 바꾸자. 괜찮아? 요것도 X로 좀 바꿀게. 그다음에 얘를 Y라고 바꾸고 얘 X로 좀 바꿀게. Y로 바꾸고 X로 좀 바꿀게요. 알겠어요?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까? 됐지? 그리고 일단 딱 느낌이 보니까 아, 요건 로그니까 로그 함수네. 그리고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뭔가 부등식의 영역 막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얘는 괜히 뭐지 했지만 잘 보면 이거 X라고 보니까 X-N분의 K승에다가 제곱하고니까 아, 이거 뭐야? 지수함수네 얘는. 됐어?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막 쓰지 마. 그냥 한번 요것만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한번 써만 볼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문제를 해석해 보면 x가 n분의 k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일단 경우가 나뉘죠. 그래서 써볼게. 이런 얘기지. 이렇게 가면 여기를 n분의 k승이라고 할게요. 일단. 그치? 요 n분의 k승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우리는 두 가지로 일단 나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먼저 요거보다 작을 때는 다시 말해서 x가 n분의 k보다 작을 때는 누굴 따른대요? 얘를 따른대요. 얘는 무슨 함수예요?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 그려볼게. 아, 뭐 이렇게 생겼나 봐. 그쵸?
이해 갔어? 어, 이렇게 생긴 애인가 봐. 이렇게 생긴 애고,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몇이 나와? 1이 나오겠죠? 어,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 한번 볼까? n분의 k가 일단 포함되진 않지만, 여기다가 n분의 k를 넣어볼까? n분의 k 넣으면 n, 로그 n에 n분의 k니까 몇이 나와요? k, 그렇지. 그럼 여기가 뭐야? 아, 여기 k야. 여기까지 됐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 여기는 일단 이렇게 포함되진 않아요. 됐죠? 그 다음. 그러면 x가 n분의 k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걸 따른대.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잘 봐.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 최고창이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기는가 봐, 위로 볼록. 괜찮아? 네, 근데 x 마이너스 n분의 k죠. 그럼 여기다 x에다가 n분의 k를 집어넣으면 뭐가 떠버려요? 0이 뜬다는 거 보여? n분의 k 승 넣으면 지워지면서 0 뜨는 거 보여? 네, 그러면 n분의 k를 집어넣으면 0이 떠버리게 되네. 0이 뜨면서 k제곱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럼 아, 여기가 몇이야? 어, k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다. 왜? 여기니까 여기. 여기가 n분의 k일 때 여기가 k제곱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안 돼? 차근차근 따라오시죠? 문제 안 읽어보고 그냥 와서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한번 좀 고민해 봤을 테니까 나 요 정도는 따라올 거라고 봐. 네.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뭐야? 색칠돼 있어야 되죠? 됐죠? 그럼 지금 뭐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야.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아놔야겠지, 그래도? 여기 뭐야? 여기 x절표는 그럼 뭐가 되니? x절표. 이거 애들이 또 막 어려워하던데? 아니야, 차근차근 봐봐. x절표라는 건 뭐야? y가 0될 때죠? 여기다가 x를 집어넣어서 0될 때를 찾아보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일단 x에서 마이너스 n분의 k는 없어야 될 것 같으니까 n분의 k 승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지워졌겠죠? 0되고. 그러면서 제곱되면서 나왔을 때 뭐만 나와야 돼? 마이너스 k제곱만 나와야 둘이 지워질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여기 뒤에 뭐가 있으면 되니? 플러스 k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해 갔어? 그럼 이게 뭐야? x절편이라는 거 됐어? 이렇게 그냥 빨리 가도 되죠? 뭐 굳이 0 넣고 막 제곱해서 정리할 거 없죠? 네. 그러면 여기가 뭐야? 아, 여기 좌표는 열나 빡센데 이렇게 생겼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게 나왔어. 그치? 그리고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어, n에다가 먼저 2를 집어넣는데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는 거 맞아?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2를 집어넣었어.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금 뭐라 그랬지? 잘 들어.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된다. A, B가 X, Y인데 이게 뭐래? 자연수여야 돼. 그치? 그럼 그런 곳의 개수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아, 막 이렇게 걷을 때 아, 여기 뭐? 이렇게 막 자연수 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았어요? 어, 이런 거. 확 찍힐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요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 맨 밑에 건 돼, 안 돼? 맨 밑에 줄은 포함하면 안 돼. 왜 안 돼? x,y가 되는데 y가 뭐가 돼, 맨 밑에는? 0이 된다는 거 보여? b가 0 되죠, 요거는 다, 밑에 점들은. 어, 근데 지금 다 x, a,b는 전부 다 자연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맨 밑에 쪽은 안 되는 거야. 알죠? 포함하면 안 돼. 어, 그래 놓고선 이 안에 있는 점들을 막 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점들의 합이 몇 개 나와야 된대? 300개 이상 나와야 된대. 그치? 이 점들이 300개 이상. 그러면 300개 이상이 딱 되는 순간에 뭐 K의 최소값이 뭐야? 요거야. 알겠어? K가 제일 작을 때가 뭐야? 이제 이거죠. 풀라는 거. 뭐 풀라는지 알겠습니까? 일단 이 안에 점이 300개 이상이 될 때 K의 최소값이 뭐니? 요걸 집으로. 존내 빡세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봅시다. 알았죠? 일단 요건 내가 이제 일반화 시켜서 했고. 자, 그럼 내가 말했지만 여기 봐요. 뭔가 규칙을 막 찾기보다는 어차피 요거 세 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굳이 일반화시켜서 뭔가 식으로 만든 다음에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어서 구하기보다는 아싸리 그냥 2를 처음부터 넣고 구하고 그 다음에 3 넣고 구하고 4 넣고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알았죠? 또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세 개를 곱하라며 어차피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요거 꽤 작은 값들일 거야. 알았어? 작은 값인 거니까 구할 수 있다고. 됐죠? 네, 그럼 먼저 얘부터 해보자. 알았죠? 얘부터. 자, 그럼 이제 얘부터 할 거야. 다시 그릴게요. 다 지우고. 이제 되게 크게 그릴게. 같이 지금부터 규칙을 좀 찾아보자. 자, 요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뭐야? n이 2일 때니까 요거 뭘로 바꿔야 돼? 2로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이제? 됐어요? 어, n이 2일 때니까 요거 2로 바꾸고요. 2로 이렇게 바꿀게요. 괜찮아?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는데, 아까 전에 이제 내가 그렸을 때도 봤지만, 요걸 기준으로 잘리죠. 네, 잘리죠. 두 개가 양쪽으로 잘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둘이 뭐 연관성 없는 것 같으니까, 먼저 얘부터 한번 해보자. 얘부터. 됐어? 얘부터 한번 해볼게. 졸라 크게 그릴 테니까 잘 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괜찮아? 얘가 뭐야? y는 equal log 2의 x야. 그치?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말을 잠깐 안 했는데 미안해. 요게 작거나 같다잖아. y쪽이 작을 땐 어디예요?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격자점 얘기했는데 아래쪽 격자점은 얘기하는 거다. 알았어? 내가 그 말을 좀 말 안 했네. 요거 작거나 같으니까 알죠? 예. 네, 그럼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됐지. 요거 요거. 요거 이제 아래쪽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 놓고 어디까지 가라 그랬지? 한 이쯤 가볼까? 2의 k승까지. 괜찮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이제 여기는 당연히 몇이냐면 1이에요. 1.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니? 1,0이죠. 1,0인데 0이니까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어디부터 시작할까? 당연히 2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쵸? 2부터. 됐어? 그럼 2부터 시작을 해볼게. 잘 봐. 2 하면 2를 여기다 딱 집어넣게 되면 로그 2의 2니까 몇이야? 1. 그러면 아, 요거 점 하나 딱 나온다. 그래서 어디? 1. 괜찮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요 느낌은 아셔야지. 아, 근데 어차피 x, y가 전부 다 자연수로 떠야 되니까 y쪽이 뭐가 떠야 돼? 2가 떠야 되거든? y쪽이 뭐가 떠야 돼? 3이 떠야 되거든? 4가 떠야 되거든? 괜찮니?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요거 2가 떠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2가 뜨는 순간 그때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게. 그럼 몇을 집어넣으면 2가 뜨게 돼 있어? 로그에다가. 그치? 4. 알겠어? 다시 말하면 이거 몇? 2의 제곱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됐지? 이해 갔어? 네. 그럼 잘 봐요. 2의 제곱 4 됐어? 그럼 여기 어디 있어? 아,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있겠다. 이 맨 밑에 줄은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3일 때 한번 내려볼까요? 3일 때는 몇 들어가야 돼요? 8 들어가야 되지. 2의 3승. 2의 3승 8이 들어가야 돼. 그럼 그때 점이 몇 개 나와? 이렇게 3개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해가니? 됐죠? 그 다음에 4까지 해볼게. 아, 4가 들어가게 되면 2의 몇 승? 4승 됐습니까? 그럼 몇 개 들어가요?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겠네. 그치? 그리고 이제 중간 우리 메꿔줄게요. 잘 봐요. 1, 2죠? 여기 몇 들어가? 3이죠? 그럼 3일 때도 몇 개? 한 개만 되겠다. 그치? 이건 아니죠? 우리 자연수점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의 4승이면 뭐야? 4지. 그럼 이건 뭐야? 8이네. 그럼 여기 몇 들어가 있어? 중간에. 5, 6, 아이고. 7 됐어요? 5, 6, 7에서 두 개씩 이렇게 더 들어간다. 됐어? 그 다음에 조금 규칙 좀 보이죠? 툭툭 커지고 있네. 잘 봐. 2의 8승이고 2의 4승이지. 요거 16이고 8이니까 대충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 몇 개짜리야? 세 개짜리가 막 이렇게 막 찍혀 있을 거야. 괜찮아? 그 다음 막 네 개짜리가.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서 가는 것 같아. 그치?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를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잘 봐. 먼저 한 개짜리 몇 개 있죠? 두 개 있다. 한 개짜리가 두 개 있네. 그 다음 더하기. 자, 두 개짜리가 몇 개 있냐? 네 개 있죠? 두 개짜리 몇 개? 네 개. 근데 네 개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써줘도 괜찮을까? 그 다음 더하기. 세 개짜리 몇 개 있어요? 세 개짜리? 네. 여덟 개 들어있어요. 이해가 써? 세보면. 아, 규칙 보여? 그 다음 네 개짜리 몇 개 들어있어요? 네 개 들어있어요. 얘네 적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쫙 들어있구나. 그래서 또 주의사항. 맨 끝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선생님. 요 맨 끝이 2의 k승계지. 그럼 여기서는, 자,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a, k승이. 그래서 막 이렇게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뭐야? 2의 k승보다 작을 때지, 지금은. 자, 다시. 여기 봐. 2의 k승을 작을 때니까 2의 k승계는 포함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알지만 2의 4승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바로 앞까지는 그거보다 하나 작은 애들이 움직이고 있지. 그러니까 요 앞에서는 하나 작은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어디까지만 가게 돼 있을까? 2의 k-1승계까지. 괜찮아? 그럼 이 앞에 당연히 어떻게 돼 있을까? k-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따라오니? 그러면 여기까지 딱 가가지고 그 개수까지 나오고 요 경계선 딱 포함하지 않게 딱 나오게 되잖아.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네, 그럼 얘는 뭐야? 이거야. 뭐 요거를 우리 이제 뭐라고 부르지 보통? 몇 급수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제가 몇 급수 수능에 나오면 죽는다고 맨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 네. 자, 몇 급수예요, 요거. 몇 급수. 몇 급수가 어떤 거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곱해놓은 거를 몇 급수라고 하고, 풀 때는 어떻게 풀냐면, S-RS 이렇게 푸는데, 근데 내가 말했지. 이게 몇 급수인데, 그래, 얘를 갖다가 요걸 S라고 놓고, 공비를 곱해서 한번 S를 넣은 다음에 둘을 빼면, 일반화된 식이 나오긴 나와. 근데, 그거 나오는 거 굳이 구할 필요 없어. 왜? 저기 가볼게.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이제 여기다가 지금 요거 구하고 있는 거죠. 요거 구하고 있는 건데, 크지 않은 값 나올 거야. 어차피. 저거 일반화 시키면서 막 계산하고 있을 시간에 그냥 대충 몇 개 한번 넣어보는 게 더 빨라요. 알았어? 대충 넣어보는 게 더 빠르다. 일단, 알았지? 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어. 여기까지 얘기했지? 네, 그럼 이제 반대쪽 만들어 볼게. 또 남았어. 이제 끝이 아니야. 이제 한 번 더 해야 돼. 자,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시고요. 자, 이제 원래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여기다 이제 대충 갈게요. 여기 이제 2의 K승이 이렇게 딱 있어. 맞죠? 있죠? 아, 있고요. 여기서 딱 이렇게 색칠돼서 이렇게 떨어지죠. 괜찮나요? 아까 전에 그려봤었지, 우리?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여기가 좌표가 뭐였었지, 아까? 그렇지. K제곱이었던 거 기억해요? 아까 했잖아. 2의 K승을 갖다 집어넣으면 혹시 헷갈리면 여기 넣어봐. 2의 K승을 갖다 딱 집어넣으면 지워지면서 K제곱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고. 됐죠? 그리고 또 아까 X절편은 뭐였었지? 그렇지. 요거는 2의 K승 플러스 K 맞아요? 기억하니 아까? 우리 아까 만들었었잖아. 요거 됐죠? 자, 그럼 마찬가지. 이제 뭐 해야 돼? 요건 좀 쉬워. 네. 여기가 이제 경계점인데 얘는 경계점을 포함해야 돼.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막 찍혀가는 점들. 이거. 이거 다 지금 세야 돼. 맞죠? 이제 이게 다 몇 개인지 만들어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세볼게. 자, 요거 개수 한번 세보자. K제곱까지래요. 근데 잘 봐. 맨 밑에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은 0은 포함 안 되고 어디서부터 간다는 거야? 1부터 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1부터 시작돼서 K제곱까지니까 그냥 몇 개예요, 여기까지가? K제곱계라는 거 이해 갔어? 이것도 안 헷갈리고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가서 여기 몇 개가 들어있어? 아, 여기 K제곱계가 들어가 있네. 그 다음 더하기. 잘 봐. 다음 칸으로 가볼게. 다음 칸은요. 2의 K승 뭐가 되지? 플러스 1이 되겠지? 하나 많아지니까. 그러면 2의 K승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건데, 그럼 대입을 해보자. 2의 K승 플러스 1. 여기다 놔서 미안해. 여기다가 2의 K승 플러스 1을 딱 집어넣어봐. 그러면 2의 K승이 지워지면서 뭐만 남아? 1. 그럼 1의 제곱이 빼지죠. 그러니까 K제곱 빼기 1이라는 거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여기는 K제곱 빼기 1 이렇게 뜨네, Y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두두두두둑 몇 개야 세는 건데 몇 개야? 그렇지. K제곱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음. 2의 K승 플러스 2지. 그럼 그거를 또 두두두두둑 해서 여기다 빵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2의 K승 플러스 2는요?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 여기다 2의 K승 플러스 2를 딱 집어넣으면 2의 K승이 지워지지. 그럼 뭐가 남아? 2의? 제곱이 남아버리네. 2의 제곱이 빼지는 거지, K제곱에서. 그러니까, 이제 규칙도 보여? 규칙이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2가 아니라. 알겠어?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몇 개야? K제곱 빼기 2의 제곱. 규칙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K제곱 빼기 3의 제곱. 괜찮아요? 해서 막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또 체크해 볼게. 마지막이 2의 K승 플러스 K지. 이건 포함돼 안 돼. 안 돼. 왜? 이거 Y가 0이잖아. 바로 앞에를 가볼게. 바로 앞에는 당연히 뭐가 될까? 2의 K승 플러스 K-1 맞니? K-1. 뭐야? 그럼 요거를 2의 K승 플러스 K-1이라는 거 이해 갔죠? 그럼 봐봐요. 2의 K승 플러스 K-1이지. 갖다가 집어넣으면 지워지고 뭐만 남아? K-1의 제곱만 남아버리게 되네. 마이너스 K-1의 제곱. 괜찮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K제곱.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K-1의 제곱. 돼요? 이해가? 이게 뭐야? 와, 졸라 빡세.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의 개수야. 맞죠? 이거는 조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 그치? 막 K제곱들 보이니까.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거 잘 들어봐. 자, K제곱. 자, K제곱 몇 개 있어요? 은근히 헷갈리지? 잘 봐. 1, 2, 3 해서 K-1까지 있는 거지. K-1개가 있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총 몇 개 있는 거야? 그냥 K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K개 있어요. 뭐가? K제곱이 K개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될까? 되니? 그럼 일단 먼저 K제곱은 다 처리했어. 뭐만 남았어?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K-1의 제곱.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K-1의 제곱.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거 이해하니? 그럼 이 앞에 건 K제곱이니까 이거 뭐야, 결국에? 이제 그냥 K3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네. 물론 이걸도 6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 굳이 또 그렇게 갈 필요 없다고 지금. 그거씩 정리하고 이거씩 정리할 시간에 그냥 대충 넣어보라고요. 알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 이제 더 안 해줄 거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돼. 잘 들어. 이게 여기 있는 것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더하기. 이게 어디 있는 개수야? 여기 있는 것들의 개수예요.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어떨 때 따지고 있는 거지? F2야. 2인 거 다 이미 넣고 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걸 300개가 넘어가는 순간에 가장 작은 K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대충 K를 넣어봐야 되겠지. 그럼 넣어볼게요. 뭐 넣어볼까요? 6을 넣어볼게요. 알았어요? 네, 쌤 아씨 너무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알았죠? 아니, 그러니까 대충 이 느낌을 가 있어. 쌤 봐봐요. 자, 보세요. 이제 사익구이 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몇이야? 2. 2, 4. 뭐야? 8. 2, 4, 2, 8. 24. 2, 4, 16에 뭐야? 64. 뭐예요? 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그럼 대충 봐봐, 여러분. 이렇게 봐봐. 이게 몇 개야? 4개지. 그럼 벌써 이게 4개라는 것은 우리 K-1까지 갈 거니까 이게 뭘 의미하지? K 몇일 때야? 5 넣었을 때 4개잖아. 그치? 그럼 이거 더해봐. 몇 대? 100 좀 넘어가죠. 그럼 이제 6 하면은 그 다음 거 나올 건데 6 어때? 네, 뭐 아는데 꽤 큰 거 나오겠죠? 그럼 일단 이게 100 몇이니까 거기다 더해버리면 100 몇 얼마가 더지만 200 몇 정도 될 것 같거든? 그럼 한 6에서 한 200 몇 정도 되거든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아, 그 6을 그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럼 아, 이제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6의 3제곱 되고요. 빼기! 여기도 6 넣어봐. 그럼 뭐야? 1의 제곱부터 5의 제곱까지 합이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거는? 6분의, 그때 계산하면 되잖아. 6분의, 그럼 5의 제곱이니까 5,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보면, 그리고 더해 보면, 분명히 300 몇이 나와요. 알았어요? 근데 5 정도를 처음에 넣어보고선 여기까지만 때리면 요거 100 몇 나오지? 저거 계산하면 100 몇 나올 거거든? 둘이 더하면 200, 300이 좀 안 되는 값이 나와. 그럼 아, 5에서 안 되네? 그 다음 6, 요런 식으로 찾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굳이 이거를 다 해서 몇 곱슬에서 굳이 일반항을 구하고 풀이에 보면 다 그렇게 써있겠지, 그치? 보면 다 그렇게 써있을 거야. 이거 일반항 이쁘게 구하고 저거 뭐 구하고 그거는 쟤를 만약에 무슨 뭐 시그마를 때리거나 아니면 저거 뭐 몇십 개를 구해야 되면 그렇게 구해야 되지만 실제 여러분 수능장 가서 여기까지 구하는 데도 시간 엄청 걸리는데 세 개 구하는 거고 다 곱해져 있으면 값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식을 갖다가 이쁘게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마. 이거 막 정리하는데 시간 한참 걸리잖아. 여러분 덜 잘하려고 정리하다가 틀려 오히려.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넣어보면 돼요. 넣어보면 이 정도는. 알았어? 그래서 K에다가 6을 넣어보면 어머나 하고선 300이 딱 넘어가는 순간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어머! 하고선 제가 잘 봐요. 이게 6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F2가 6까지 됐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제 F3, F4도 한번 똑같이 한번 좀 구해봅시다. 갑자기 스튜디오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나 하실 텐데. 원래 이제 현장에서 요거 하고 이제 요렇게 해봐요 하고 이제 끝냈거든, 사실. 근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것도 이제 직접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까지 해드릴게. 아, 그럼 요거는 진짜 이제 요건 똑같으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3일 때 한번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지. 우리 n을 갖다가 3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바꿔서 한번 가볼게. 바꿔 가보면. 자, 먼저 가조권에서 바꾸면 뭐니? A가 뭐야? 3의 K승보다 작고요. 작으면 그러면 이제 그냥 요거 X로 우리 바꿨었지? 뭐 X로 다시 할게. X가 3의 K보다 작으면 뭐라는 거야? 로그. 그렇지. 3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마찬가지. 만약에 x가 3의 k승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y는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어, 3의 k승의 제곱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자, 똑같아 똑같아. 또 얘 해볼까? 얘, 얘. 얘부터 한번 해볼게. 얘부터 하시면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로그함수 그래프잖아. 그치? 그럼 그리면 이렇게 생겨지겠지. 그래서 얘가 y 이퀄 로그 이번에는 3의 x야. 맞지? 어, 3의 x. 이렇게 되고 여긴 당연히 똑같이 1일 거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야? 이번엔 3의 k승까지 갈 거야. 맞아? 이번엔 3의 k승까지 갈 거야. 자 그러면 자자자자 똑같아 아까랑. 좀 전이랑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죠. 어, 1. 자 그럼 여기가 1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1대가 몇이에요? 그렇지 3. 됐어? 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 2예요 2. 2일 때 몇이에요? 아이고 그림 좀 이상하네. 이거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 됐어요? 그 다음 3일 때 가볼게요. 3일 때. 3일 때 뭐예요? 3의 3제곱.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이제 또 개수를 한번 세보자. 먼저 요건 아니죠. 네, 요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주의사항. 2도 뭐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맨 밑에 건 안 되니까. 자 그럼 3일 때니까 아 여기서 하나 나온다. 괜찮아? 여기서 하나 나왔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3의 제곱에서 두 개가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막 더 나오네. 괜찮아? 여기서 나오죠. 네, 그럼 요게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짜리가 몇 개 나오는지 봐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9죠. 그럼 잘 보세요. 3, 4, 5, 6. 아이고 못 쓰겠네. 자, 3, 4, 5, 6, 7, 8. 맞아? 몇 개 나왔어? 6개 나왔네. 그치? 6개 나왔어. 그럼 여기 몇 개 나왔어? 6개. 근데 6개인데 그냥 6개. 그 다음 가면 조금 헷갈리니까 보니까 어, 여기가 3의 제곱이지. 9. 3이지. 9에서 3을 빼면 몇이 나와? 어, 3. 아, 6, 6, 미안해. 6, 그쵸? 예. 네. 그럼 결국엔 뭐야? 아하. 3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쓰면 괜찮겠다. 보여? 어, 그 다음 거 볼게. 더하기. 그 다음 거 보면, 아, 여기서 이렇게 두 개씩 또 막 나갈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3개가 될 건데, 3개 되기 전까지 두 개가 막 나갈 거거든. 두 개가 몇 개 있는 거지? 그렇지. 3의 3제곱 빼기 3의 제곱 개. 됐나요? 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가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맨 마지막, 여기는 몇 개가 있냐면 3의 k개가 있을 텐데, 아, 3의 k개가 아니라 이렇게 쭉 늘어날 건데, 여기 있는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안 되니까, 그 바로 앞까지 다 되도록 하겠죠. 맞아?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니, 이것도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쭉 가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여기가 보니까 하나, 둘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두 개짜리. 그러면 이게 3에 하나 적으니까 아, 여기 뭐야? K-1개까지 나갈 것 같고요. 어, 이제 마지막 요거 만드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이렇게 가는 거 지금 따지는 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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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일대가 지금 3의 세제곱 빼기 요거니까 아하. 여기 열면 3의 K승 빼기 요렇게. 괜찮아? 맞죠? 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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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짜리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뺐으니까 그치 일반식 요거 뭐 있네. 자 그럼 됐다. 그럼 이거네. 이거 그치? 근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걸 뭘 또 식을 정리해서 일반화시켜서 뭘 만들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넣어보면 되는 거야. 맞지? 어, 넣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요거 이제 요 방향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여기 보자. 이쪽도 또 만들어야 되죠? 이쪽은 만들어보면 자 똑같아. 또 똑같아.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있는 걸 세는 거잖아요. 세는 건데 요거는 좀 이제부터 진짜 생각할게. 어, 이제 지워서 그런데 지웠는데 어, 아까 해봐서 알지만 이제 나온 결론을 놓고 보자. 결과가 뭐였었냐면 어떻게 생겼었니? 다시 좀 갖고 올게. 이거였죠. 예. K3제곱 빼기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K-1의 제곱 맞아요? 요거 했잖아. 우리 요거 정리했을 때. 그럼 여길 잘 봐. 여기에 n이 들어가 있어 없어? n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2의 n승인의 3, 아니 2의 k승인의 3의 k승인의 4의 k승인 이렇게 따질 건데 이거 똑같이 3의 k승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셔도 어차피 얘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알았어? 여기 다 k만 있잖아. 요건 변화가 없다.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2였잖아, 아까는. 예. 근데 지금은 3으로 가니까 변화가 생겨. 예. 그래서 요렇게 둘을 어떻게 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예.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넣어봐서 이게 300을 넘어갈 때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몇을 넣으면 될까요? 5를 넣어보면요. 여기다 5를 한번 넣어볼게요. 알았죠? 네. 5!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저기 봐봐. 3, 3, 9가 몇이야? 6 더하기 9, 3, 27에 3, 3, 9 빼서 2배하고 뭔지 알죠? 뭐 해봐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거 하고 여기다 똑같이 이거 이거 이제 맞출 수 있지? 마찬가지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300을 넘어. 4를 넣으면 안 넘어가고 5를 넣으면 넘어가. 알았어? 그래서 자자. 얘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됐지? 마찬가지 이제 요건 진짜로 안 할게. 알았죠? 미안해. 진짜로 안 할게. 똑같아. 지금처럼 똑같이 또 하시면 돼. 알았어? 그래 부려놓고 세분 다음에 하시면 돼. 그러면 얘 몇 나와요? 얘 4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3개를 곱하면 12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맞죠? 120 맞아요? 아, 120이에요? 예, 맞죠? 예, 아니, 피디님이 잠깐 당황해서 혹시 잘못 곱했나 해서. 아, 오, 큰일 났다. 큰일 날뻔했어, 여러분. 어머나. 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예, 곱하기예요. 예, 다시 써놓고 제가 이상했어. 미안해, 미안해. 예, 곱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곱하시면 답은 120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어? 예, 됐죠, 이제 진짜? 예, 마무리 됐지? 예. 그러니까 아, 자 아까 이거 그냥 해보고 끝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스튜디오로 다시 찍어가지고 이쁘게 마무리했어. 자자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 잘 봤죠? 이제 끝났는데 어쨌건 6월 모의평가 수능 아니야, 그렇지? 수능 아니니까 잘 봤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주목해 본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이거 30번 문제. 어려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나왔던 30번보다도 많이 어려웠어. 많이 어려웠어. 물론 되게 잘하는 학생들, 진짜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은 보니까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쫙 막 이렇게 해. 근데 그건 진짜 이제 최상위권이고 극상위권 정말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방법은 일반적인 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처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뭐 이거 말고도 뭐 진짜 말 그대로 일반화 시켜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뭐 보면 뭐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거든 사실. 얘를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본 다음에 전체에서 오히려 이쪽에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전체에서 뭐 이걸 빼버리고 뭐 이렇게 가도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실전에서 딱 떠오르는 풀이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실전 가가지고 막 보이는 거. 그건 뭘까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그냥 이렇게 세는 방법이 가장 실전적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보고선 약간 느낀 건 뭐 하나 있었냐면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 지금 저게 뭐든 이게 정답률이 하여튼 십몇 프로 가더라고. 17%였나? 16%인가? 뭐 그 정도 내가 지금까지 떠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니까 확정 정답률 아닌데 지금 떠있는 거 보니까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 왜 그럴까 좀 분석해 봤는데 요 문제가 어렵지만 사실 1번부터 29번까지가 아주 많이 쉬웠어. 어려운 거 몇 개 섞여 있지만 그렇다고 옛날 21번, 옛날 29번, 옛날 20번 같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거든. 1번부터 29번까지 저 30분, 40분 만에 다 풀었어요. 뭐 재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그러고 난 다음에 30번 문제에다가 진짜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하나 세니까 맞췄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정답률이 좀 더 올라간 거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많이 이렇게 할애돼서. 그러니까 아니 요 얘기 왜 하냐면 혹시라도 아니 뭐 나는 전혀 뭐 뭘도 모르니까 못 풀었는데 아니 보니까 정답률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속상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야. 알았지? 네. 자 여러분 30번 문제는 이렇게 출제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는 거야 진짜. 이번 가서도 아마 이렇게 세는 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차분하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내용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세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너무 수고하셨고 네, 9월 모평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이제 방학 기간 이용하셔서 진짜 개념 확실하게 하시고 특히 30번 말고 앞에 문제에서 좀 틀린 사람이 있다면 기출 문제 분석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최근 5개년간 출제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다 분석해서 자기 걸로 흡수하세요. 그러면 성적 엄청 오릅니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고 네, 안녕히 돌아가시도록 하세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